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아포스티유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변경할 때에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서류를 한국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 계속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것이 필요한가 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일이 있을 때에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하면, 공정을 받고 나서 국가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불어입니다. 영어로는 apostille이라고 합니다. 이 apostille, 아포스티유의 뜻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확인을 하는가 하면, 국가에서 확인을 해줄 때에 아포스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120여 개 국가에서 협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이라고 할 때는 공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스티유는 국가에서, 미국 같으면 각 주의 주정부 청사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을 받고, 그리고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포스티유를 받기 전에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정받은 서류를 주정부 청사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세크라멘토에도 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도 주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거리 관계상 아포스티유를 직접 발급받기가 곤란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대행해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은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영사관이 없어서 발급받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대행해서 발급해서, 또 번역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 공정까지 해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이런 영상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